life is just always mysterious and surprising. You never know what's around the next corner. You never know what's around the next corner.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끝판왕 플래그십 모델인 S클래스 S580 모델입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하실 분인데 한번 자기소개 해보실래요? 괜찮으시면 네. 네, 여기 보시고. 아, 네. 안녕하십니까, 파트너 벤츠 고향전 시장 김득진 대리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S클래스는 또 오랜만에 시승이고 또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아마 이전 모델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이용을 해보시다가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네.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이게 생각해보니까 네. 이전에는 좀 버튼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죠. 요즘은 이제 전부 다 터치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익숙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은 이게 바뀌었네요. 많이 엄청 좋아졌고. 네.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런 예. 거. 아, 이걸 뭐.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이렇게 터치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D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제 S클래스에도. 예, 예. 네,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아, 핸들까지도 예, 조향각 이렇게 다 틀어집니다. 네. 이런 건 진짜 마음에 들고요. 제가 S클래스는 네. 3년 전에 네. 시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연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S클래스 덕분에 예. 쇼퍼 드리븐이란 그것을 딱 처음 알게 되고 이걸로 모든 걸 다 배웠거든요. 아, 그렇죠. S클래스를 아는 거면 예. 모든 차종을 다 아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거의 외운다고 해가지고 네네. 진짜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서인지 3년 만에 또 시승하는 거니까 제가 네네. 이거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당시는 자동차계에 들어선 지 제가 3개월, 2개월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제 전면 화면 3D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고 보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네네. 그걸 들었거든요. S클래스에 탑재되어 있다고. 네, 맞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시면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현재는 지금 가는 중이니까 네. 돌아오면서 한번 사용해보죠. 그리고 흔히 네. 원래면 벤츠 하면 와이드 콕핏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네, 그렇죠. 와이드 근데 콕핏. 이번에는 바뀌면서 분리가 됐네요. 네네네네.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뀌면서. 아, 그리고 희한한 점인데 방금 이거 알았어요. 온도를 올리면은 이거 미니처럼 빨간색 되고 내리면은 또 이렇게 돼요. 네네네. 그 부분은 이제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된 차량들에만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미니는 동그란 거와 달리 이건 여기에 이렇게 온도 조절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싱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은 또 별도로. 아, 근데 희한한 점은 지금 이 좌회전을 할 때 시트가 여기 잡아주네요. 다시 또 풀려지고 이런 식으로. 네네. 액티브 멀티 컨트롤 시트라는 이제 시트를 잡아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좌회전할 때나 우회전할 때. 또 우회전할 때는 여기가 네. 지금 또 쥐어지고. 그쵸, 그쵸. 와우. 안마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안마 시트. 심지어 안마도 기능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네. 있죠. 그건 전작에서 이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이 벤츠 그게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화질을 보면은 네. 이것들 정말 이전에 비해서 너무 깔끔해졌어요. 제가 이 클래스 페이스리프트를 타긴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도 진짜 상당히 더 고퀄리티로 변천사 그쵸. 됐네요. 많이 고퀄리티 됐죠. 예, 미래지향틱하고 이게 예. 그리고 벤츠의 스티어링 뭐 디자인이야 이건 봤겠지만 3포크 형태.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는 뭔가 중후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쵸. 젊어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죠. 예전에 S클래스에는 이제 뭔가 회장님 네.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요즘은 이제 1인 오너로서도 많이 타시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운전기사를 안 두고 타긴 하지만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또 S580이잖아요. 네, 그렇죠. 롱바디인데 네. 이게 원래는 기사 두고 타는 차량이긴 하지만 그렇죠. 뒷좌석 이제 이그제큐티브 시트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시트 모드나 요즘은 이제 좀 리모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제가 뒷자리를 잠깐 타봤었어요. 예, 이전 예. 벤츠 S클래스를 그때는 물론 리모컨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물론 시승차라서 그걸 배치를 안 해뒀을 뿐이죠. 뭐 해준다면요 해주잖아요. 리뷰한다고 하면은 그럼요. 네. 가능하죠. 그거는 뭐 아주 나중에 해볼 것이니까 진짜 스티어링 하나가 좋은 게 뭐냐면 네. 이게 우드 네 우드여가지고 네. 어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만지는데 알칸타라를 만지고 자꾸 그랬으니까 그쵸 이걸 만지니까 어우 진짜 그립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깔끔하고 그리고 이 실내 디자인을 보면은 확실히 아직은 그래도 중후하죠. 그 S클래스라는 이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브랜드의 위상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송풍구는 이게 동그라미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가 있어요. 사각형으로 됐으니까. 네. 근데 사각형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버튼으로 이제 좀 바뀌면서 온도 조절을 예전에는 S클래스는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E클래스는 9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 송풍구를 끄고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버튼식으로 좀 바뀌면서 1단, 2단, 3단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이거 보면은 겉으로 보면 뭔가 크롬으로 보여요 이게. 그쵸. 근데 이게 만져보면은 그 알루미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겉면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진짜 고급스럽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긴 다 우드잖아요. 네 우드 맞습니다. 포인트가 들어가고 예전 S클래스를 탔었을 때는 그러고 보니까 기억하기로는 악보 있잖아요. 악보 보면 이거 이렇게 4줄 5줄 이렇게 그어진 그 문양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이 마감 퀄리티 하나는 진짜 깨끗한 것 같아요. 이런 네. 등등은 그래서 마음에 들고 이거는 알칸타라인가요? 스웨이드인가요? 이게 아마 스웨이드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도 네. 모르는 게 알칸타라는 빳빳하다고 해요. 스웨이드가 부드럽고 네. 그런데도 만져봐도 몰라요 이거를. 네네 진짜로.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알칸타라 같기도 하고 빳빳하니까. 네. 근데 또 만져보면은 이게 알칸타라는 또 스포츠 지향에 들어가잖아요. 원래 대부분이. 그렇죠. 알칸타라는 스포츠 지향에 있는 그 시트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또 S클래스잖아요. 그렇죠. 네. 쇼퍼들 리본인데. 그렇죠. 그럼 또 이거 스웨이드 생각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 이런 부분은 다 나파 가죽 그런 거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파 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나파 가죽.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죠. 이게. 일반 천연 가죽보다는 훨씬 더 좋은 천연 가죽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연 가죽이 있으면 그 천연 가죽에 뭐 한 번 더 덧칠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네네네. 이게 굉장히 만져보면은 푹신푹신하고 이야 깔끔하니까 승차감 자체가 뭐 논할 거 없죠. 제가 지금 쇼퍼 드리븐 시승하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S클래스를 먼저 했었어야 됐는데 뭐 장비를 구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7시리즈도 해보고 그쵸. 아우디 A8도 해봤어요 이제. 아, 예. 근데 이건 S580이잖아요 그죠. 제가 7시리즈 했던 거는 745 롱바디. 네네. 그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했었고. 네네. 원래 비교해야 된다면 7시리즈야 750이랑 비교해야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뭐 아우디 A8은 55 TFSI로 타고 60 TFSI랑 원래 비교했었어야 되는데 뭐 사실 출력이야 그럼 이게 낫죠 원래는. 네 어떻게 보면 이건 또 8기통이잖아요. 네네. 뭐 그래도 비교를 안 할 수 없죠. 제가 타봤었으니까. 그럼요.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나가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밟아보면서 그런 걸 느껴봐야 되니까. 이거 오디오는 네. 부메스터 4D가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흔히 E클래스나 그런 거 탔던 부메스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고 네네. 이게 음악을 들면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 스피커 이렇게 음악을 어떻게 조금 틀어줄까요? 한 그럼 5초만? 한 10초만? 아니 뭐 상관없어. 어차피 컷 편집은 다 할 거여가지고. 그쵸 그쵸. 왜냐면 저작권 때문에. 그쵸 그쵸. 모드 바꾸는 게 원래는 여기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다 터치로 예. 되다 보니까 터치로 되다 보니까 다이나믹이라는 네. 여기 버튼이 있는데 네, 여기요. 이쪽에서 버튼을 원하시는 대로 네 그렇게 조절 스포츠 가능하다. 모드로 변경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일반 스포츠 모드.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터치로 바뀌어서 이게 네. 완전 터치로 바뀌니까 거의 모든 게 터치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네네. 뭐 물론 요즘 다 어르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만지는 추세긴 하지만 그렇죠. 저같이 이제 오랜만에 시승하는 사람으로서는 S클래스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지만 예, 근데 금방 적응돼요 이거 보면은. 예, 예, 예. 왜냐면은 화면이 일단 다 있으니까 그 좋은 점이 버튼들로 있으면은 뭔가 복잡해 보이고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찾기도 이렇게 되니까 한번 해서 잠깐 밟아보죠.
580이라서 네. 8기통이라서 엄청 잘 나가고 물론 이따가 더 밟아볼 것이지만 의외인데 네. 이게 지금 한번 급가속을 해봤는데 엔진 소리가 의외로 진짜 조용하네요 얘는. 네네. 와 방음 처리를 진짜 잘했으니까 7 시리즈나 A8 같은 경우는 7 시리즈는 또 스포츠잖아요. 네. 자체 드라이빙에 중점을 맞춘 차량인데. 그렇죠. 펀드라이빙의 위치에 맞춰져 있는 차량이 이제 BMW나 뭐 그런 차량들이고 저희 벤츠라는 브랜드는 승차감. 네, 승차감 원래 덩숙성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박수형 과속 변속 브랜드다 보니까 사실 S클래스에 대한 어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네. 네. 어원이 다 있죠. 예전부터. 스페셜이라는 그런 어원이 있기 때문에 600m 앞에 좀 더 스페셜한 고객님들이나 대표님들. 이제 이그제큐티브 시트라는 그 명칭 자체도 대표 임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잠깐만. 이그제 이그제큐티브 이그제큐티브 그게 임원들을 위한 어원이요. 네. 이그제큐티브라는 그 뜻이 임원 네. 뭐 대표 뭐 이런 것들 400m 앞에 그래서 대표님이나 이런 회장님들 위한 차니까 예 그렇죠. 이른바 어떤 분이 이렇게 지었죠. 황제 차라고 이게 그렇죠. 황제 에스클 네. 그 정도로 사실 7 시리즈나 A8은 끝났죠. 사실 게임이 안 되죠 이건 알고 네 S클래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게 근데... 또 풀체인지가 되었다 해도 그렇죠. 네 이전 모델이 물론 더 잘 나오긴 했었어요. 그게 예. 이제 중후한 중점을 맞췄다 보는데 그렇죠. 좀 중후한 느낌이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랜드의 위상은 그래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 그래도 보면 중후해 보이죠. 이건 이따가 외관 실내에서도 볼 것이지만 이게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지 않고 네. 지금 현재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니 무슨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마치 그러니까 그렇죠. AMG 느낌이 좀 나는 듯한 AMG를 본다면야 한 3호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5호나 뭐 63 정도 있으면 3호 정도의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V형 8기통 4000cc 모델이니까요 그렇죠 네. 엄청난 거죠 그 정도는 이게 제로백이 듣기로는 뭐 4초 뭐 이렇게 때밖에 안 된대요 이게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출력이 네. 그렇다면은 네. 이거를 타시는 분들은 580 네. 물론 이게 달리기 또 세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목적을 타는 걸까요? 뭐 엔진에 더 정숙성이 더 느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승차감이죠. 편안함. 대표님들이 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시겠지만 예. 타이어나 이런 것들도 뭐 럼플렛을 타이어를 끼는 것보다 네. 저희 S580은 지금 저소음 타이어 핏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음 타이어 핏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럼플렛 타이어와 이제 그냥 일반 타이어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예.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승차감 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좀 더 편안함. 지금 보니까 지금 타이어 달려보면서 네. 뭐 아까 밟아봤잖아요. 예, 예. 타이어 놓는 소리가 그렇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주행을 이렇게 느껴보죠. 왜냐하면은 네. S클래스를 물론 그래도 잠깐은 타봤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제 네, 네, 네. 너무 길지도 그냥 중간이라 해야 되나?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는 또 못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의정부 가서 시승했었거든요. 아. 거기도 이제 모터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시승을 했었으니까 뭐 이제는 한번 이렇게 자유로도 나가보고 길게 해보니까 네, 네, 네. 아, 이 맛이 어떤 건지는 잘 알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시승했던 거 생각해보면 7 시리즈는 오너드립은 중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롱바디지만 이런 거 뭐 실내 인테리어나 등등 M패키지를 탔었으니까 좀 젊은 그런 이미지가 매우 강하면서 밟아봤을 때 물론 엔진 정숙성은 뭐 S클래스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건 완전 스포츠에 중점돼 있을까 사운드 제너레이션도 있고 7 시리즈가 그런 면에서는 또 재미는 있었어요 아무래도 스포츠성을 즐긴다 네. 그럴 때는 재미가 있는데 뒷자리도 뭐 물론 제가 나중에 시승해 볼 것이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는 그건 이제 미래지향적한 그런 차량 어중간해요 사실 A8은 젊은 사업가들이 타는 그런 차량 느낌이고 네네 아우디는 좀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런 느낌이 슈퍼드리븐 차체치고는 아직 좀 인식이 그렇죠 슈퍼드리븐 하면은 중후한 이미지 이런 걸로만 생각하니까 저 역시 그렇거든요 물론 A8도 나름 괜찮게 타긴 했었어요 그것도 미래지향 틱하니까 좀 더 다른 세계관을 보고 싶다면야 A8도 괜찮고요 사실 방향성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욕할 필요는 없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S클래스라는 자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왕좌에서 내려온 적은 없잖아요 슈퍼드리븐 중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건 진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여기 이렇게 여기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누르시지 않으셔도 여기 이쪽에 네, 있는 터치도, 버튼으로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니까. 아, 아우디처럼 그것도 가능하구나. 네네. 아무래도 벤츠하면은 예전에 버튼식으로 그 인식이 예, 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네. 이전 모델 S클래스를 이용하셨을 때는 원형으로 된 조그 셔틀로 하나하나 다 입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네. 네. 내비게이션을 입력하실 때도 네, 다 돌렸었어요. 이제 다 돌려서 초성 하나하나 입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무선으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시기만 하더라도 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보다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서 팀앱과도 잘 연동되니까 네, 그렇죠. 네, 아주 물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이야 이제 이렇게 하긴 또 허리를 아프시니까 다이얼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버튼이 가까워졌으니까 이렇게 네네. 이제 터치하기도 편리해졌죠. 근데 저는 이제 돌리는 것보다 터치하는 걸 좋아했죠. 그렇죠. 스마트폰 자주 만든 젊은 사람인데 자 이제 한번 구간 단속 들었었으니까 네네. 어디 한번 반자율 주행을 안 더 볼 수가 없죠. 뭐 은근 다 차박사들은 아니에요 저희들도. 네네. 한 지금 손을 떼봤는데 한 15초 정도 후에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 이게... 아시겠지만 예. 네. 반자율 주행은 네. 보조장치일 뿐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네, 맞습니다. 단순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믿으신 안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인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 반자율 주행을 사용하실 때는 구간 단속이나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용하시는 게 그게 좋죠. 네,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네. 역시 S클래스니까 이런 거 네. 빠질 수는 없죠. 엄청 그렇죠. 잘 잡아주네요. 한 칸당 30m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세 칸에서 네 칸을 좀 추천을 드려요. 네, 그게 차라리 나아요. 네, 네. 반자율 주행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세 칸에서 네 칸을 추천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m 전부터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맞는 말이에요. 이게 CC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에코를 두니까 4기통 정도의 그 느낌이 드네요. 네, 엄청나게 또 이때는 조용해지면서 그 가속감이 좀 그러니까 무거워진다고 해야 되나. 요즘은 예전 모델처럼 기통이 높고 CC가 높은 차량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자체가 다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운사이징이겠죠. 예. 그래서 차량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네. CC를 굳이 높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보면서 야, 시트를 이건 진짜 뭐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편안하거든요. 뭐 그렇죠. 7시리즈나 그런 시트에 비해서도 네. 너무 편안해요. 벤츠는 또 독일에서 그 척추 인증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후한 차니까 이미지가 네. 아무래도 어르신분들 중점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맞춰야 되다 보니까 아 시트는 야 이 정도면은 뭐 논할 게 없죠. 마사지 시트도 있겠다. 네네. 뭐 시트도 나파가지고 맞죠 이게 사실. 아, 그럼요. 네 이름은 나파인데 프리미엄. 아, 이런 게 다 하나하나 나와 있으니까 너무 깨끗하고. 네네네. 근데 이게 스티어링 각도를 살짝만 조향해도 이게 네, 조여져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차선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쏠림을 방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에겐 아유, 또 조여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잠깐 여기서 한번 밟아 볼게요. 네, 네. 어디 한번 아유, 야 운전하는 저로서도 이게 느껴질 정도면 아예 슈퍼들 지금 타면서 이걸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발차감이 얼마나 좋다라든지 이게 현실감이 너무 잘 느껴져요. 말도 안 되는데 7시리즈가 오히려 스포츠성한 모델인데도 제가 M760LI를 시승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것에서도 그렇게까지 못 느꼈었는데 12기통이라 해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스포츠를 위한 차량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S클래스 이거는 네. 야. 근데 이제 저희는 펀드라이빙 위주로 맞추다기보단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네. 정숙성을 느낄 수 있게 스포츠 모드를 이제 별개로 다이나믹 버튼으로 해서 편하게 이제 조작을 하셔서 좀 급한 일이 있다 하시면은 스포츠 플러스로 가시는 거고 이건 네.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데요. 이게 좀 편안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그냥 일반 컴포트 모드로 가시면 아니 이거는 네. BMW 스포츠에 뺨칠 수준 정도는 되는데요. 이 정도면 저는... 제가 벤츠를 시승하면서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었거든요 항상. 아 그러셨나요? 물론 AMG 네. 때만 이제 제가 여기서 GT63 S를 시승한 적이 있었지만 야 이게 AMG가 아니어도 이제 그러고 보니까 네네. 이 S580에는 리어 엑슬 스티어링인가 이름이? 네 리어 엑슬 스티어링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21년식 기준으로 2억 1,860만 원이고요. 2억 1,000. 네.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현재 이 모델은 들어가 있지만, 네.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라는 옵션은 지금 추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네네. 어떻게 보면은 시승해보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지금 시승해보면서 유턴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유로라는 것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바디가 길기 때문에 5,290 정도 나오시거든요. 전장 길이가. 네.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이제 옵션 금액이 267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267만 원. 네네. 사실 S클래스 사시는 분들이야 뭐 아깝게 생각 안 하고 넣겠죠. 네네. 좀 더 원활한 커브길을 돌고 싶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2022년식에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하고 그런 게 전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제 제네시스 G80 스포츠 영상 보셨죠? 그거 잠깐 본 것 같은데. 아, 거기는 네. 이제 RWS 기능이라고 네. 3.5도인데 N은 S클래스는 10도가 조향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10도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잘 느껴질 것 같은데요. 코너링도 네. 그렇고. 그렇죠. 편안하게 유턴이나 주차를 좀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제네시스 그 시승 때도 보셨겠지만 네네. 그 유턴할 때도 굉장히 편했어요. 물론 3.5도인데도 네네. 이게 느껴져요. 잘 느껴져요. 진짜 네네. 체감이 딱 느껴진데 N은 오죽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핸들 각도에 따라서 조향 각도도 그렇죠. 같이 변경되긴 하니까 조절이 되니까 이게 최대로 하면은 뭐 최대 더 그게 체감이 되겠지만 네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가볍잖아요 스티어링 네. 자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제 AMG 라인에 적용되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은 또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네,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4.5도. 아 4.5도. 너무 네. 조향되진 않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퀴 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무거우니까 그러면 그 물이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제동 성능도 스무스하게 잘 잡아주면서 네. 이게 확 잡힌다는 그 느낌이 들지 않도록 네. 편안하네요. 야, 지금 고속 주행에서도 달려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풍절음이 그렇게 잘 안 들리는 점도 마음에 들고 네네. 이 하체 세팅도 진짜 이런 것 넘어갈 때 네네네. 요철 하나하나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 무엇보다 시트가 다 충격을 흡수해주니까 이게 그 서스펜션이 이제 에어바디 컨트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는 그 매직바디 컨트롤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거. 네네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럼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그리고 코너를 돌 때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코너 돌 때도 네. 이게 잡아주니까 쏠리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에어매틱 서스펜션이라고 바뀌어서 에어매틱 서스펜션 예예예 예. 예전에는 매직바디 컨트롤이라고 했었는데 에어매틱 네, 에어매틱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우디 시승 때도 그게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물론 그걸 여기서도 또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우디에도 이제 뒷바퀴 조향되는 게 있어요 A8L에는 올 다이나믹 휠 스티어링이라고 네네. 그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몇 도 조향되는지는 그 사전 정보 파악은 안 했지만 그것도 돌아보니까 뭐 나름 잘 돌고 한번 S클래스도 아주 나중에는 그게 있다면요 지금은 없지만 더 잘 느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승차감도 더 좋으니까 이게 그럼요 지금. 그때 또 오시면 그때는 한번 이제 뒷자리를 경험을 해봐야죠 네, 지금은 아무래도 가속감이나 이런 걸 테스트 해보기 때문에 제가 네네. 뒷자리를 시승해볼 시간이었고 또 초면이거든요 그래도 너무 많이 그렇습니다. 시승하기도 죄송하니까 다음번에야 뭐 구면이 된다면 좀 돌아보면서 이 마케팅도 하고 그렇겠지만요 네. 오늘 시승하시는 거는 편안하게 근데 이 차량이 생각해보면은 이미지는 이제 젊어진다 해도 지금 시승해보면서 저도 마치 어르신이 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오노의 느낌이 딱 나오나요? 네, 그 오노의 느낌도 딱 나오면서 이 차는 근데 이미지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이에요 이거 오노 드리븐 치고는 저 같으면은 기사를 두고 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미지가 그러니까 물론 오노 드리븐 하기도 재밌어요 아까 밟아보니까 엄청 잘 나가고 네. 현실감 있게도 잘 느껴지면서 그쵸. 뭐 액티브 사운드는 아니지만 그에 걸맞는 사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그건 맞는데 아무래도 실내 디자인상 네.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럼요 그 이미지가 좀 중후하고 오너 드리븐을 지향하는 느낌보다는 좀 어르신분들 중점 이런 거 그냥 슈퍼 드리븐 그러고 보니까 이거 통풍 시트도 다 있겠네요 이것도 네 왼쪽에 보시면은 통풍 시트 이건 또 똑같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네요 이거는 네네네. 맞다
아까 제가 처음에 조작할 때도 네. 이거 시트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거 터치요. 원래면 이렇게 앞으로 밀고 이런데 그냥 터치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버튼을 네. 자주 사용해본 저로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터치식으로 좀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었나요?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 지금 벤츠 차량들은 모든 차량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공기청정 패키지라 그래서 사실 내부 안에 있는 이제 외부에 이제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네. 사실 뭐 코로나도 사실 위험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네. 네. 뭐 근데 차량에 타면은요. 뭐 멀리 있잖아요. 다 그런 거 맞으실 필요 없지만 그쵸. 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 네. 주위에서 몰려오는 미세먼지가 네.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할 수 있는 공기 지상을 아, 그것까지 있구나.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한번 예. 고향전시장 내비게이션 입력해 줄 수 있나요?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봐야죠. 이 클래스에도 이게 있었어요. 제가 2350 페이스리프트 그때는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을 제가 깜빡하고 손본 적은 없으니까 야, 지도도 이게 보면 더 깔끔해졌어요. 이전보다도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좀 딱딱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야, 구글맵처럼 있잖아요. 네네. 더 시원해지고 아 이렇게 다 나오는구나. 네네. 이렇게 지금 파 이렇게 나와요. 와우. 아우 이거는 제네시스 증강 내비게이션보다도 더 뭔가 깔끔하고 고퀄리티는 있어 보이네요. 물론 우리나라에 그 인증이 안 돼서 몇 개 뺀 부분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상 좀 그게 이제 인증이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의 문제도 있고 반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옵션이 빠져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또 벤츠 본사에서 당연한 이제 무조건 혜택을 이제 고객께 무조건 드리니까 그리고 추후에 그 부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추후 장착 그렇죠. 네. 해드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사실 독일에서 또 우리나라 지형은 또 우리나라 지형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여러 수입차들 다 그래요. 뭐 꼭 네. 벤츠뿐만이 아니라 뭐 BMW도 그렇고 네. 다 그러니까요. 네. 아우디에서도 빠진 부분도 저도 그 봤었거든요. 그런 거 다. 네. 아 지금은 또 지도 이렇게만 나오는 거. 그 네. 방금 이렇게 나왔던 거는 이제 바꾸실 때 AI 내비게이션이 안 아 그때가 걸로. 이제 적용되고. 예. 아 근데 이게 나올 때가 마음에 들었어요. 방금 봤었는데 네. 여기에만 나오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아예 여기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게 다 나오는 게 있었어요. 저도 네네네. 이미지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 그쵸 그쵸 네. 아 그래도 퀄리티 하나는 정말 깨끗해가지고 원래 수입차 내비게이션 하면 사실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예. 이제는 더 보편화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이 좋아졌죠. 예. 진짜 좋아져가지고 깨끗하네요. 그러고 보니 S63이란 AMG 이제 단종이 됐잖아요. 같이 이게 나오면서 그 전대로 그렇죠. 뭐 나중에는 S73 그걸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차가 네 그렇긴 하죠. 이제 사실 해외에 있는 모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희도 본사에 대한 정보를 듣고 판단을 해서 고객님께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AMG 차량은 무조건 나오긴 할 겁니다. GT63S도 출시됐잖아요. 그렇죠. 출시되고 G63도 출시되고 그랬는데요. 뭐 네. 아무래도 파나메라 같은 그런 차량들도 경쟁을 해야 되니까 AMG가 사실상 많이 전 또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제가 물론 M 차량으로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뭐 나중에 괜찮다면요 AMG도 경험해보신다면요 감사하죠. 우선은 AMG보다 네. 다른 모델들도 먼저 해보고 천천히 해볼 겁니다. 네, 그럼요. 그렇다면 이거 지금 네. 출고 대기 기간도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기가 네. 이제 21년식 이 모델은 지금 시승차는 21년식 모델이지만 이제 22년식은 사실 대기가 많죠. 무엇보다 S클래스 당연히 진짜 많이 보잖아요. 공도에서도 돌아다니는 게 S클래스인데 네, 7시리즈나 A8보다 지금 또 반도체 수급난 그렇죠. 그건 빼놓을 수 없어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네. 이제 옵션이 빠져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급하게라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와 그런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보증 연장이나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또 드립니다. 하루 빨리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 되니까 반도체 수급난이 끝나길 바랄 뿐이죠. 네, 그럼. 내가 출고 고객들도 내주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시승차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22년식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방향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승하면서 맡겨봐야죠. 네. 네네, 저는 그럼요. 이제 이번 시승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편안해요. 아주 좋고 이 정도여도 네네. 나쁘지 않아요. 와 진짜 이거 뒷자리 한번 시승해 본다면 엄청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7 시리즈랑 A8 뒤에 탔던 것보다도 더 재밌을 것 같고 더 편안할 것 같은데요. 아 무엇보다 지금 네. 오래 운전을 해왔어요. 예. 좀 오래 운전을 해왔는데 시트가 너무 편안해서인지 네. 이건 논할 게 없을 정도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네. 안 들러도 될 정도 이 정도. 아. 뭐 서스펜션 이게 아까 뭐라 했었죠? 그 에어 무슨 에어매틱 서스펜션. 에어매틱 서스펜션. 네네. 자꾸 매직 바디 그거로 기억하니까. 그죠. 예전에는 매직 바디 컨트롤 네. 서스펜션이었죠. 예. 에어매틱 서스펜션. 예. 네. 에어매틱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 무엇보다 이게 지금 오래 운전해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안 들러도 될 정도예요. 네. 그 정도 높은 점수 당연히 줘야 되고 이거는.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마사지 기능에서 마사지 기능도 있지만 요추에 대한. 이제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시트를 눌러주시고 이제 측면 받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원하시는 대로 다 조작을 가능하십니다. 뭐 한번 허리를 해보죠. 그럼. 예, 허리 받침대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허리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아, 예, 느낌 예, 엄청 예, 이게 체감이 잘 느껴지죠. 예, 벌써부터. 이렇게 원하시는 터치 버튼으로. 아, 이렇게 가능하는구나. 예. 이제 몸의 체형에 맞게 네. 아, 허리가 좀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아유 근데 저는 이제 젊으니까 예. 건강하잖아요. 아유 저는 이제 아파요. 어르신분들은 이게 시원할 수 있는데 네네네. 아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이게 70여까지인가 한 80여까지는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야간은 아니지만 단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총 64가지 색상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벤츠에 이제 어울리는 색상은 저는 이제 분홍색 네, 좀 분홍색이요? 분홍색상 가장 그게 어울리죠. 예. 아무래도 이미지상 그러니까 보라색이나 BMW는 파란색, 예. 아우디는 초록색.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건. 분홍색을 좋아하시나요? 예, 벤츠는 그래요. 아무래도 좀 뭔가 은은하잖아요, 그런 느낌. 예, 은은하죠. 네, 은은하니까. 그러고 보니 네. 수납 공간에 대해서 한번 여기도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왜냐면 이런 건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커플도 두 개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아우디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 할까요? 이거는 아우디도 수납 공간이 좋진 않거든요. A8 역시도 네 사실 이쪽에 있는 수납 공간은 바로 밑에 에어컨 공조 장치가 뒷좌석으로 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콘솔박스 수납 공간은 이제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뒷좌석에 있는 콘솔박스는 굉장히 넓죠. 사실 쇼퍼드리븐이니까 네. 웬만해서는 다 트렁크에 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잘 됐네요. 네네. 여기는 넓게 돼 있으니까 이 에어컨 디자인도 완전히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다 사각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네네. 실내 분위기가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정말 네네. 많이 달라 보여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리고 이걸 보면은 마치 아이패드의 한 두 배 정도 커진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죠 그죠. 네, 그 느낌이 있네요 이거는. 진짜 커가지고. 근데 이건 또 희한하게 생긴 점이 네. 주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매립식이나 아니면 돌출식을 많이 봤었어요. 네네. 저 시승하면서도 그랬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매립 이건 이제 돌출식이라고도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야 이거는 정말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이제 이런 거 봤던 사람으로서는 이건 정말 신기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진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게 다시 이렇게 되는구나. 네네네. 일반적으로 가셨을 때는 그냥 일반 내비게이션이 나오다가 이제 방향을 이동을 하실 때는 네 그게 나아요. 네 그게 이제 3D MBUX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제네시스 시승하면서 네네.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네. 아무래도 증강현실 보면은 또 방향을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예.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나올 때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계기판에 대해서도 뭐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네네. 물론 와이드 코핏이 아니니까 어떻게 네네. 보면은 와이드 코핏을 봐왔던 사람으로서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이게. 네.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분리를 잘 해놨고 네. 계기판 크기도 이게 크거든요. 작지도 네. 않고 그러니까 시인성 하나도 정말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봐요. 화질도 깨끗하고 이전에 비해서도 와이드 콕핏은 사실 이제 한 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작 버튼 왼쪽이나 오른쪽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헷갈리지 네. 않을 수는 없죠. 왼쪽에 있는 버튼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다 이쪽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더 편하시죠. 아, 어떻게 보면은 예. 여기 막혀 있지가 않으니까 네네. 이제 마치 개방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뭐 물론 저는 벤츠 오너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뭐 이건 오너분들 성향에 이제 맡겨야겠죠. 아,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몇 이제 키로수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좋죠. 그럼 이제 알려주나. 아, 이제 내가 곧 빠져야 되는구나. 네네네. 이런 걸 알려주니까 이거 좋죠. 계속해서 이렇게 네, 그래야죠. 뭐 여기서 시승 소감을 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S580 네,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자, 3년 만에 시승하니까 연이 당연히 있기도 하고요. 지금 오래 운전해오면서도 이건 논할 게 없어요. 황제 세단이라고 하는데 승차감 면에서도 운전해오면서도 허리가 아프고 그러지도 않으니까 이 실내 분위기도 잘 느끼면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음적으로 뭔가 힐링이 되고 여유롭게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거 센터펫이 하나하나 뭐 신기하게도 매립식이나 뭐 돌출식 표현하긴 좀 애매하게 바뀌었긴 하지만 그래도 터치식 잘 들어가 있고 마치 아이패드 좀 확장된 걸 만지는 느낌이 그런 건 적지 않아 있고요. 스티어링도 이렇게 우드로 잘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젊어진 느낌이 다소 적지 않아 있긴 한데요. 이런 거 다 가죽 앰비언트 라이트도 경험해 보면서 이걸 밤에 본다면야 시인성 더 좋을 거예요. 멋있고 제가 밤에 운전했었거든요. S클래스 시승까지 그때도 편안하고 멋있었지만 이거는 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더 멋있겠죠 아무래도. 네. 입체감 있을 것 같고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저는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으니까 네네. 나중에는 한번 뒷자리를 타봐야겠죠. 네, 그럼요. 네, 뒷자리 타보면서 이게 오너드리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S클래스 이미지상 근데 오너드리븐처럼 밟아보면 엔진 소음 그렇게 잘 들릴 정도로 뭔가 스포츠성 있어요. 젊은 저에게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보면 또 잡았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럼요. 자, 그럼 여기서 시승 소감을 마치고요. 이따가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같이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모습을 바라봤을 때 확실히 이전과에 비해서는 뭔가 좀 각진 모양이 좀 없는 듯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전에는 좀 각진 모양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여 가까이 가서 보면은 원래는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보면 각진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공격적인 모습 약간 어르신분이 좀 화내는 듯한 그게 있었는데 그게 다소 없어진 건 있죠. 근데 이 라이트가 원래는 멀티빔이었었잖아요. 벤츠는. 네, 맞습니다. 멀티빔 LED였는데 지금 현재로는 디지털 라이트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게 몇백만 화소 정도는 된다 하더라고요. 200만 정도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얘가 그 정도로 더 밝기 좋고 그럼 멀티빔보다도 더 좋은 거겠네요. 네, 그럼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럼 전유 S클래스의 이제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라이트도 이젠 익숙해졌어요. 이 그릴도 원래는 각져 있었거든요. 좀 삼각형 모양, 그러니까 둥근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각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릴이 커지고 이런 걸 하나하나 있으니까 크롬 그릴도 적용돼 있고 아직까지는 웅장한 면이 있죠. 네, 그럼요. 그런 면도 S클래스는 있고. 웅장한 면이 있죠. 뭐 이건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디자인이 S클래스 어디로 가버렸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이 디자인 이상하게도 적응은 되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시니까 또 다르시죠? 예, 또 달라요. 네. 컴퓨터 봤을 땐 이 중원 이미지는 또 어디 갔지 한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야, 더 웅장하고 뭔가 네.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쵸. 황제 같고 이렇게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실제 보는 것과 또 차이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웅장하고 매력 있는 앞모습 봤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죠. 네. 와우. 롱바디다 그런지 전작에 비해서도 더 길어진 느낌일까요? 전작은 롱바디였어도 뭔가 어떻게 보면 숏바디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풀체인지 되면서 더 길어진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리고 A 필러에서 C 필러까지 내려오는 라인 형상을 잘 보면은 네. 이게 꼭
S라인 몸매 있잖아요. 네, 그걸 맞습니다. 형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점은 S500이 더 길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S500이 조금 더 깁니다. 그게 이제 아우디 전장 사이즈만 하더라고. 5300. 얘는 5200 후반대고. 그리고 색상이 무엇보다 블랙 포인트니까 네.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슈퍼드립은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둠의 그런 색상이 어울리니까. 이번 네. 풀 체인지 되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플래시도라고 부르죠 이거를 네. 저희는 이거로 램프는 네.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가까이에 가셨을 때 네. 차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네, 문이 이제 도어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터치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어가 다시 개폐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잠금을 하실 때는 키를 빼고 있는 상태에서 네. 버튼, 홈 버튼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잠깁니다. 경적도 울리고 네. 다시 누르면 또 나오고 다시 하실 때는 이렇게.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누르지 않더라도 가까이 네. 가기만 하면 인식만 돼도 이게 자동으로 열린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잠그고 바로 여실 때는 이제 다시 이렇게 터치로 이제 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네. 아, 말씀하세요. 네. 아니면 이제 그냥 자택에 계시다가 네. 차량에 내려오실 때 이제 주차장에 근접했을 때 자동으로 차 문이 열리는 거죠. 그때는. 자, 그리고 보여줄 게 있죠. 당연히 안 보여줄 수는 없죠. 이거. 네. 이렇게 아, 살짝만 열고 닫게 해주세요. 이 짐벌 들고 때문에 네, 살짝만 닫으면은 닫고.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는데 벤츠에서는 파워 클로징이라고 파워 클로징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타이어 휠 디자인을 보면 마치 아우디 A8의 그런 휠 디자인과 좀 흡사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휠 역시도 좀 젊어지면서 어떻게 네네. 보면 스포츠 지향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스포크들 하나하나 이거 다 살펴보면요. 네네. 이전에는 그래도 날카로운 뭔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좀 어르신 분들 맞춰서. 근데 휠 역시 이제 젊어졌네요. S클래스도. 네, 맞습니다. 휠도 젊어졌고 이거 6P가 탑재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앞쪽에 캘리퍼가 상당히 크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패드도 그냥 스틸 패드가 아니라 이제 타공형 패드로 전환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제 친구가 이걸 좋아해요. 벤츠에서는 BMW를 타고 있는데 네네. 벤츠만큼의 타공 디스크 있는 건 정말 마음에 든다 해요. 그렇지만 뒤쪽에는 1P? 뭐 좀 크긴 커요. 2P로 보이긴 하지만 네, 작게 장착돼 있고 타공형은 아주 살짝만 점 보이는데 스틸 패드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매력 있고 진짜 황제 같은 그런 S라인의 옆모습을 봤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봐야겠죠. 제 생각인 건데요. 이전에는 보석 모양의 그런 게 들어갔었다 해요. 그 네. 테일 램프가.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트랜스폿 뭐 거기 오토봇 그 얼굴처럼 생겼네요. 에이. 이렇게 보니까. 근데 뭐 한번 가까이 그래도 다가 봐야겠죠. 네네. 디지털 테일램프라고 부르더라고요. 얘도 역시. 네, 맞습니다. 네, 보석이 빠진 대신에 이렇게 아우디처럼 뭔가 디지털식으로 들어간다는 방식이 했던 게 이게 어디예요? 가장 네, 좋은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거 머플러는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라. 양쪽에 보면 듀얼로 돼 있네요. 그럼 총 합해서 4개죠? 네. 저 트윈으로 돼 있네요. 그래도 이 디자인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네, 계속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는 게 근데 솔직히 앞이랑 옆보다는 그래도 뒤는 아쉽다고 안 할 순 없죠. 네. 네. 익숙해져요. 그래도. 네. 네네. 그 누구보다는 말이죠. 뭔 개소리야! 뭐 트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식이고 벤츠는 항상 트렁크 여는 게 네, 빠르죠. 근데 트렁크 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세단 치고는 작아요. 이거는 전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뒷자리 위주 차잖아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뒷자리 승차감 또 공간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골프백 3개는 들어갈까요? 아니면 4개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라면 버튼도 달려야 되는데 아 참 이거가 뭐 이제 그거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비상시에 그 위에서 그렇죠. 그거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네. 트렁크에선 본 적이 없는데 이거 트렁크는 네. 뒤에 있었을 때 이제 트렁크를 여는지 안 여는지 이제 비상등 같은 그런 걸로 밤에 보셨을 때 나와 있는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버튼은 네. 트렁크만 닫히는 버튼이시고 근데 닫을 수도 있지만 잠금 전체 문을 잠그면서 트렁크를 닫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사실 뭐 버튼이야 많이 해봤지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렇게 킥 모션도 다 적용이 된답니다. 뒷자리는 제가 나중에 시승할 테니까요 따로 리뷰는 하지 않겠고요. 이 시트 디자인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체크문이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트 딱 봐도 어르신분들 중점에 다 맞춘 것이죠. 물론 두드려 보면은 네, 상당히 네, 물렁물렁하게 돼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등받이도 그렇고 그리고 헤드레스트 보면은 이렇게 스웨이드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죠. 네. 아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S클래스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뒷자리 한번 시승해 볼게요. 네, 이상 팬미셨습니다.